기회 줬다고 좋아하지 말아요. 어차피 결과는 똑같을 테니까. 단정 짓지 말아요. 결과는 아무도 몰라요. 평가회? 당신 실력으론 어림도 없어. 난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어요. 홍세나 당신 때문에 벼랑 끝까지 몰렸거든요. 한 발만 삐끗하면 벼랑 아래로 떨어지겠죠. 필사적으로 매달려서 살아남을 거예요. 그래서 당신이 나한테 한 짓 다 밝혀낼 거예요. 가면 뒤에 숨은 당신 모습 내가 다 벗겨낼 거예요. 필사적으로 덤벼. 내가 필사적으로 벼랑 아래로 밀어줄 테니까. 네. 웬 붕어빵이에요? 이거 고달림 씨가 주고 간 거야? 평가단 리스트예요. 검토해봐요. 이거 다시 작성해. 이유가 뭐죠?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명성좌지한 전문가예요. 몰라서 물어? 여기 있는 사람들 세나 너하고 다 개인적 친분 있는 사람들이잖아. 설마 내가 무슨 수라도 쓸까봐 그래요? 그런 말 한 적 없어. 그런 뜻이 아니면 뭔데요? 오해받을 일 만들지 말자는 거야. 누가 봐도 공정해야 우리도 떳떳할 거 아니야. 내 말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? 알았어요. 다시 작성할게요.